레이즘날 로파이브 사슬리스 포 류큐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부시의 권력시한테 어쩔 수 없죠. 네. 리클라이너 좀 30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요것만 찍으면 웬만한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군사 훈련만 찍으면. 네, 말라 관계도 생성됐고요. 네, 저를 좋게 생각하진 않네, 애들이. 코끼리 부대. 다이비엣 되겠다. 다이비엣이랑 호소카와. 명이 차가타이치로 갔고요. 해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군사 밀어버리고 술로 여기 봉쇄시킨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식민지 확장. 30토카 주고 인구 콜? 나이스 완성. 코어 생성해. 어딜 보낼까? 동맹이 쿠타이지. 쿠타이면 일단 네. 개발도 높은 지역 없나? 돈 모으기, 위신. 몰루카. 몰루카는 내 지역이야? 아니 인도 쪽으로 할까? 마자파잇. 아, 마자파잇은 너무 헬인데 이거. 브루나이의 난이도 두 밴드 저기는 최소. 아 저기 보내자 이스. 이슬람이 조금 아. 아 이거 해야 돼. 우리 재정이 안 된다. 네 클라이 날조하도록 하고요. 호수카와 동맹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6. 왕실결혼. 우리. 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하면 네 동맹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거 올리고 뉴큐 종교개혁 받았습니다. 조이 나이스. 그 다음에 다이비엣을 잡을까? 다이비엣이 조금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종교 자체가 좀. 알타는 동맹 체결했어? 그러면 네 다이비엣 동맹 잡을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이비엣 잡도록 하죠. 어째 저희가 지금 네 동남아 쪽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지금 네 여기 말라카 해협부터 일단 장악하고 갈 생각이라 가지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해군도 해군 좀 데려오도록 하고 나머지 다 쳐 우영 로봇 베이징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쳐 됐고 됐고 가고 있고. 야, 국력이 약하니까 적국 군사력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고. 얘 지금 네 브루나이 지원 일단 군사 6위로 옮긴 다음에 브루나이 지원 못 오게 해군 6위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나이 해군이 문제는 해군이 맞냐? 해군이 막 30척 이런 곤란하거든요. 브루나이가 해군 10척 됐어. 됐고요. 갑시다. 네, 같이 끝내주지. 웰컴 투 더 정글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술루 군사 6000. 술루 해군 군사 6인지 체크하도록 7년돼 있죠. 유도 좀 할까요 한번? 2일. 아하하하 조금 아프군요. 괜찮아요. 죽진 않거든요 사람이. 네 이겨가지고 해군 좀 많이 있네요.
좀 위험하다 싶으면 저 해군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씨, 대형선 두 척이나 갖고 있어. 빼는 게 낫겠다. 유큐가 해군이 꽤 있네요. 짜증나게. 가족관계 좋습니다. 공성장군이죠? 그냥 다 공성해. 와봐, 저거 밀어내자. 치키 막 운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운송은 안 하고 있네. 다행히도 그지같이 운송하면 귀찮아지거든 사람. 대형선이 있으니까 대형선 두 척 있는 걸로 보았거든요 아까 전에.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누구랑 싸워? 쿠타이랑 누구랑 싸워? 브루나이랑 싸우네. 아, 어떡하냐 쿠타이여. 내가 브루나이 먼저 쳤거든. 술로 담가버릴까? 이렇게 된 거? 술로 요새 없지? 담궈. 아, 맞다. 제 군사 좀 있었지? 두 척! 아하하하!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세 척 날라갔어요. 뭐가 날라갔을까? 뭐야, 이거. 아, 이거 브루나이 대형. 무역선이랑. 아이고, 나포 두 척 했네. 그래도 네. 본전이다, 본전. 일단 이거 공성하고 가야겠어요. 술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기에. 저기 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가. 네. 막 들어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코그 두 척. 세 척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봉쇄 요기가 되겠구만. 그래도 우리가 사기가 높으니까 그나마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사기가 낮았으면 정통성 무시. 안정도, 정통성, 안정도. 안정도 받도록 하죠. 뭐야? 종족 재물. 오, 이런 게이드 같은 이벤트가? 이슬람 개종. 아, 이거 미치겠다. 아, 잠시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해. 아, 이거 내 유혹이 이거 또. 아, 이거 미치겠지. 잠깐만. 아, 이거. 아, 근데 문제는 여기 종교 어떡하지, 여기? 뭐 근데? 우리가 먹을 지역 같은 경우에 다 이슬람이라서 괜찮긴 한데. 그럴 거면 차라리 유교로 바꾸는 게 낫지.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라라라라라라. 네, 술루 군사 7000 보이고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야, 잠깐 뭐야, 대형선 하나 가져왔어? 이런 명나한테 팔아야지. 조수세 4투까지 나와. 우리 생선 생산되네요. 브루나이 공성 완료됐고요. 서른척. 뭐야, 우리 서른척 안 될텐데. 아, 협동이구나. 협동 세척만 건조하고 내 술로 치러 가겠습니다. 니가 큰 실수한 걸. 갓 류큐다. 류큐도 할만하네 의외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400까지 됐다! 아이씨, 뭔가 했어, 저거! 안 돼! 제발! 아이, 젠장아. 아이, 젠장아. 맞다, 우리, 그거였지. 근데 잡았죠. 아, 맞다, 우리 까먹고 있었다. 아이, 아, 농민봉기 터지면 안 되는데. 아, 우리 재정 지금 박살났다 아주. 씨, 빚 최대한 적게 땡겨야 되는데. 일단 요, 군대 여기로 옮기도록 하고. 왕족 이단자 이 금방진 놈. 우리 배우자가 있었나 애초에?
가조선 갈까? 아, 이슬람 유교 갈까? 어차피 제가 뭐 무슨 뭐였더라? 무슨 순수 유교 간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아, 순수 유교 갖고 싶긴 한데. 전통 조선처럼 나도 전통 유교 갖고 싶긴 하다. 이슬람 가면 진짜 좋긴 좋아요. 네. 여러 가지 혜택 많거든요, 이슬람은. 잠깐만. 점 받았나 우리? 점을 보다 안정도 3회 아, 평화 상태. 평화 일단 점 받고 네. 한번 이슬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막 구택 안 찍었죠? 아, 밀어야 되는데 이거 페널티 아, 꽤 아프겠다. 제발 신이시여. 아, 큰일 났다. 군사 날라갔네. 씨. 그거 잡을 수 있겠어? 아, 이거 어떡하냐. 내 인력 날라갔네. 술로 하나 먹기 더럽게 힘드네요. 있는 군사, 없는 군사 모아가지고 빨리 가자. 7년대. 잠깐만, 제가 포병 안 날라갔겠지? 안 날라갔다, 다행히도. 포병, 기병은 비싸거든요. 다시 7년대 됐나? 제발, 7년대 아니길. 아, 안정 떨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아, 7년대 됐어. 아. 오, 나이스. 아, 술로 먹을까 말까, 이거, 씨. 안 먹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거든요. 저기는 일단 해군 투척 더 뽑고 갑시다. 뭐 더럽게도 많이 있네. 아이고, 우리 진화 돌아가셨네. 아, 후기자 돌아간 거구나. 413 바꿔버리기 좀 그런데. 나중에 좀 해군을 더 뽑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저희가 좀 약하네요. 이슬람 갈까 말까 그게 문제로다. 이제 못해도 6큐만 개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슬람으로 국교를 바꾸면. 일단 코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선 한척 어딨냐. 이거 명나한테 팔아. 아이고 명나님, 내 브루나이한테 약탈한 함대로입니다. 크, 육즙 두둑하구만. 일단 춤 만들고 아 너무 빡센데 진력도 안 차고 예측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11년대 브루나이 미국 주차 잘 안 올라가네. 식민주의 터졌고요. 네. 식민주의 생각할 생각도 없었네. 어쨌든. 네. 받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6km도. 네. 식민주의의 마음을 접어놓고.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씨. 브루나이가 꽤 많네요. 여왕 배우자 돌아가셨네요. 열대나무 생산 좋습니다. 여기 이제 개척할 지역들 모두 다 이슬람이라 가지고 조금 제대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슬람 변경을. 쭉 올라가는 우선 몇 년대 터져? 19년대 터지네요. 호숫가 호숫가 망했어? 또 누구야 이제 또? 우회수기야? 세네요. 술루랑 또 잡았어? 아이 귀찮아 아이씨. 이게 낫네. 저 일본은 수도로 틀어가지고 뭐 가슬람 갈까? 네. 가슬람? 아 가슬람! 에이 가슬람 가자 씨.
파사히 잡아. 잠깐만요, 어딨지? 이거 받고 뒷민 무시해. 이슬람으로 대동단결. 뭐야 이거 또 전쟁세금 공짜. 울라마 영향력 떨궈야겠구만. 왜 이렇게 높아. 뺄 데가 없어. 어허, 너무 비싼데? 싶어. 신성모독 티돌에 개종 안되는거 보소. 아 딤미 3짜리 좋은가? 그럴 돈 없어요 명나라님. 나중에 개종할때 빼지 뭐. 빨리 구택 치고 담궈버리죠. 잠깐만, 왜 군사 유지 풀돼 있냐? 뭐야, 파사이 왜 이래? 이런 젠장을? 아, 말라카가 채용했구나. 기병 유지비 왜 이렇게 비싸? 0.29 투카시는데? 첫 번째 기병만 0.29 투카신가?
엄청 비싸네요. 무역이요. 어, 나이스. 아니, 테네리프 빼고 오키나와부터 먼저 하자. 이슬람. 크. 보내는 시간. 네, 시작부터 이슬람이네요. 나이스, 좋습니다. 수도 천도할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를 천도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 쟤 왜 이렇게 영향이 높아? 천... 올해 9월에 떨어지네. 걸렸네? 호숫가 하나 칩시다, 이렇게 된 거. 야, 이거 일본 진격? 야, 이거 쉬워졌는데, 이거? 일본 가기 더 쉬워졌어요. 사무라이 새로운 시대 행정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 할 일은 끝났지. 야, 일단 여기 가봐. 호숫가 군사 얼마 나와? 호숫가, 아니 해군이구나. 해군 더럽게 많네? 군사 더럽게 많네? 야, 나중에 가자. 아직 기회 많아. 네. 네, 울람한테 땅 좀 줘야겠어요. 땅 근데 다 가치가 높아가지고 주만하는 데가 딱히 없는데. 7.3. 아하, 이거 미치겠네. 이거 계속 터지네. 야, 이거 빼. 아이, 땅 먹지 마라 이씨 이놈아. 아, 나 왜 이러냐. 아, 또 터졌어 씨. 아, 까먹고 있었네 저거. 이제 이렇게 된 거 다 처리하자 씨. 애초에 시작부터. 잡고 저 같은 귀차니즘한테는 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화사의 군사 18년 돼 있네. 호석화 나중에 또 다시 속화될 각인데 이거 느낌이. 아, 얘가, 아, 얘, 아, 니가 일본 먹었구나? 난 뭐나 했네. 난 쟤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나 했어. 콰이츠 왜 이렇게 커졌냐? 조선.
아, 얘네 너무 무서운데. 2년마다 하나씩 올라가네. 타락한 도시 전환이 더 빠르겠다. 빨리 군사 구태가 올려야 되는데. 아! 씨, 올렸네, 벌써 이 시기. 티도레. 딱히 받을 만한 거 이거 받고, 네, 빼죠. 방군 스텔 2, 3, 4. 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근데 티도레까지만 공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기가 높겠는데, 그러면? 사기까지 방어 찍고 사기 찍고 하면 3.94 나오네. 쿠타이만 아니었다면, 네. 술루. 신병 부족, 신앙심 얻도록 하겠습니다. 넘쳐나, 넘쳐나. 정통성 올리도록 하고요. 아,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6Q는. 르네상스 수용한 지역 12개. 돈이 안 나오네. 뭐가 문제일까요? 개척 2, 2컷, 해군집 1, 2컷. 다 써야 되는 돈들이라 가지고. 식민주의 올리려면 국민까지 가야 되네. 아, 술로 동맹 파괴하라 할걸 그랬다. 아니, 술 전차병 할 거랬어. 뭐,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될 거였으면. 이제 칠 거면 여기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수도 점령하고 밀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네들이 의외로 영토 작은데 군사력이 많아요. 네, 군사력이 7, 8년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군사가 30년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유로파이브스 리스포즈 유큐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파 동맹. 어? 참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근데 네.
먹어봤자 과양장만 더럽게 올라갈 거고. 굳이 과약장 플러스 안정도 이를 떨어가면서 참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